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백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경쟁만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생활 속 지혜 공부를 하다 보니 아침에 천부경으로 출발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왜 그런지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천부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일시무실 석삼극무진본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일종 무종 일 이렇게 81자 가르침인데요. 이 세상이 어떻게 출발이 되었는지 시작할 때그 처음 출발했던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거라 하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무에서 시작한 하나는 시작이 없는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무심해서 스스로 체험을 하셔야 돼. 무심해서 자신이 존재를 정확히 체득하면 이 세상 모두가 존재의 나툼이구나. 그래서 무심해서 시작한 존재는 광명의 빛에서 시작한 존재. 존재가 나툼하여 열이 되어 망가지가 되어도 그 근본인 광명의 빛은 변함이 없다. 존재가 나툼하여 하늘, 땅, 사람, 애약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바른 길을 안내하게 된다. 하늘, 땅, 사람과 영혼육, 육성을 이루어 자신의 칠식 의식을 파헤쳐 팔만경전 다 펼쳐보아도 자기 자신만 구제하면 태평지상이 된다. 셋이 함께 돌아가지만 사계절 오행 북두 칠성 그 존재가 나툼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존재가 나툼하여 망가져야 될 왕래에도 그 근본인 광명의 빛은 변함이 없다. 사람이 무심해서 그 존재를 느끼면 시작도 마침도 없는 출발이 된다. 그래서 오늘날 영혼육 삼중구조로 된 자신을 알고 살아가는 무심해서 불이한 경전 이렇게 해서 요즘 덕분서굴에서는 천부경을 무심과 영혼육으로 연결해서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천부경은 우주의 운행질서, 지구의 운행질서, 사람의 운행질서 등 삼라만상 모두가 그 81자에 함축되어 있으므로 해석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천부경의 해석은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아, 이런 관점에서도 해석할 수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도 볼수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시작 때부터 함축해서 다 압축해 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천부경에서 해라 이 말은 곧 바른 법으로 출발해라. 무심에서 출발해라. 영혼육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 자신을 알고 출발해라. 그리고 무심에서 가장 좋은 년이 되어 줄뿐 아니라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도 할수 있으니 무심을 정말 잘 알아서 하얀 백지에서 출발하는 하루가 되거라 하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